네,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역사의 그 마지막 때,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때 7년 대환란부터 시작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2장 3장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목사들에게 이제 보내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천국에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봤던 것을 기록한 것이고, 6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이 7년 대환란, 우리가 말하는 한 이래 동안에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휴거.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가, 이런 게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통과설, 이런 설이 있고, 뭐 부분 휴거설, 또 전체 휴거설, 여러 가지 이런 휴거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오해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이제 특히 이단들이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말일 성도 그리스도 교회라든가, 또는 제7 안식일 재림 교회, 이런 교회들, 또 우리나라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에 대한 큰 그런 오해, 또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계시를 분별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학업이나 가정이나 직장 이런 것들을 팽개치고 그냥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만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요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이런 무지가 이런 것을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이런 뭐 92년 10월 28일 예수는 모신다, 이걸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예수 재림, 뭐 휴거, 이런 것들이 불발되고 나니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나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상한 눈초리로 봐서 이게 이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로 보여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안 오신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태해질 수. 또 재림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성도의 상급의 심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눌 심판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는 그냥 천국이, 우리가 천국이 땅 이루어진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이런 이제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 끝에 가면 최후의 심판인 백보좌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운명이 갈려져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두 가지로 갈려지죠. 뭐로 갈려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려지는 거예요, 지옥.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심판,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때 무엇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갑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렇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천년 왕국이, 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죠.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 천년 동안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가지고 동산처럼 이렇게 지복 천년의 세월이 이루어져요. 너무너무 이때는 뭐 사람의 수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수백 살로 늘어나는 거예요. 막 900세 넘어서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나고 나면은 백보좌 심판이 하나님 흰 보좌가 있고 거기에 다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여기 있죠. 첫째 부활. 이 사람들은 여기 백보좌 심판에 가지 않아요. 그럼 첫째 부활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하겠어요? 다음 주 우리가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복이 있도다. 그래서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아.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영원한 지옥이 이게 둘째 사망인데 이 해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육체는 흙에 가 있고 영혼은 음부에 가 있다가 둘째 부활에 부활해요. 천년왕국에서 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이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그래서 이 백보좌 심판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있는데 둘째 부활이 있고 다 여기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는 우리가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요. 내려와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쫙 앞으로 여기 지금 이제 7년 대환란 이게 보면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인데 그 기간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언제 휴거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게 공중휴거,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고 또 휴거가 있죠. 휴거가 세 번이나 있고 재림, 공중재림 예수님이 있대 있고 지상재림이 있고 이런 거를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냥 이 백보좌 심판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저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 진짜 이제 먼 사람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로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증언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것을 증언하고 기록하게 하신, 이걸 기록하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절을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누가 이걸 했어요? 나 예수는 그랬죠?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더 어떤 권위가 있고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오나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있죠.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바울이 한 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한 말도 받아들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이제 이것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계시록은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증언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때요? 매우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22장에 또 다시 마지막에 나온 것은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냥 사도들이 적은 게 아니라 나 예수가 이 교회 시대 마지막 종말의 때와 앞으로 영원 미래까지 그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이거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 예수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되시는 그분이 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고하게
그것을 이걸 읽는 사람, 이걸 듣는 자들에게 그걸 확신을 주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권위나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없기도 한데,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역사를 운행하신 그분이 하신 말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기록했는지 여기에 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까지만.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거라고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모르면 저기 했네. 자, 교회가 뭐예요? 이게 이 교회란 뭐냐? 그러면 교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을 보고 오, 꿈의 교회 저기 되게 크게 지어졌다 막 이렇게 말하죠. 근데 원래는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 그래서 이제 건물은 교회당 혹은 예배당, 뭐 우리가 요즘 하면은 뭐 비전센터 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제 이게 모이기 위한 어떤 집회를 위한 장소이지 건물 자체가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우리가 너무 그러면 꿈의 교회 교회당이라고 하더니 꿈의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지 또 왜 또 뭐 꿈의 교회라고만 써놨냐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집이 저는 없으니까 집이 있으면 집에다 문패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의 집 이렇게 안 써놓잖아요. 그냥 어떻게 이 요셉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 다 알죠. 그러듯이 그런 거 가지고 막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너무 적은 거 가지고 막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건 목숨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거 가지고 싸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 사람의 집합체. 그래서 이걸 유기적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 이 교회란 말은 이제 원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고 그랬죠. 교회들을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에 서머나의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막 이런 교회들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목포에 꿈의 교회도 있고 많은 400 몇십 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여기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으려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비로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라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사는 첫 번째 기도가 항상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저희 꿈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냥 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혼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 못 받고 생명체 이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형상을 본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하는 것 가운데 주님 교회 구경꾼 말꾼 우리는 없고 다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늘나라가 상급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이런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는 어때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고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날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게 왜 이 교회들을 위해 이걸 주님이 기록했냐? 그러면 교회들은 다시 말해 신자들은 마지막 때 엄청난 환난과 시험의 때를 지나야 해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도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7년 대환난 기간 동안 있게 될 길인데 이때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도 내려오면 이제 두 증인 나와서 또 증거하고 이런 게 나와. 근데 이제 여기가 계시록 13장에 이제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적그리스도예요. 그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 나와 가지고 적그리스도 짐승에 경배하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안 하면 죽이고 666표를 받아라 이런 일. 어마어마한 이때 이제 환난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때 성도들은 환난의 때예요. 환난의 때.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왜 주님이 교회들에게 이걸 기록해 놨냐? 그러면 이 환난을 지나야 되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이 미리 대환난이 온다는 걸 알고 어떻게 돼? 준비를 하도록. 이 환난을 이기려면 어때요? 그냥 교회만 좀 적당히 다녀가지고 못 이겨요. 여러분이 믿음을 저축해 놓고 기도를 저축해 놓고 말씀을 저축해 영역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아멘? 이런 걸 미리 믿음을 저축하고 말씀을 기도를 저 영역을 저축해 놔야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이 시험과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환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가 많은 정아무개라고 하는 무슨 침례교 목사님이 조회수가 많은데 이분이 그런 걸 대표적으로 주장해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오직 오류가 없는 유일한 성경이다. 막 이러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사도신경 하는 거 잘못됐다. 11조 한 것도 잘못됐다. 뭐 굉장히 이런 기존 전통의 교회들이 하는 걸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제 조회수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도 짧을 뿐만 아니라 깊은 정말 그런 어떤 연구를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제가 보면 위험한 일을 해요. 근데 그 자기들만이 가장 옳은 것처럼 너무 위험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환난 전 휴거야. 이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통과하지 않고 다 7년 되고 환난 전에 올라가 버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런 것이 한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도 이런 데 빠져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냐 환난 전 휴거가 싹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무천년설이 거의 이제 막 대부분 우리나라는 지금 천년왕국은 그냥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인데 후천년설은 계속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좋아진 다음에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루어진 다음에. 근데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이루어져.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란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봐서 실제로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한 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환난이 있기 전에 7년 환난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우 뭐 힘들면 어떤 사람들 주님이나 빨리 오셔버리면 좋겠다. 막 휴거 됐으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환난 전 휴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난이 그리스도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 믿음을 여쭈고 기도를 여쭈고 말씀을 여쭈고 영역을 저축해서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니 다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비성서적인 가르침인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에 이거를 교회들을 위해 기록한 것은 교회가 봐라 다 이렇게 환란을 통과한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환란 가운데서 믿음의 배교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정말 지금부터 이런 때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걸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시험과 환란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대환란이 온다면 저 그리스도 나타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요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막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자세히 좀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 이제 이 러시아에 대한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쭉 살펴보니까 유럽이 유럽의 이제 그 옛날에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부활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유럽에 있는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나중에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신성 부활, 로마 제국이 부활해가지고 그 EU라는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을 부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체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지금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처음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돼요?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해가지고 유럽이 굉장히 결속이 강화됐어요. 전에는 미국의 그 어떤 영향,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나토라고 해가지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어서 미국이 전적으로 도움을 줬는데 이제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연합동맹군을 그 사람들이 창설하기로 했어요. 이미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드디어 이게 어떤 적그리스도의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게 유럽이 더 결속이 되고 더 이제 군사 동맹체로까지 이렇게 되면서 아주 강한 이런 어떤 하나의 국가 형태, 연합 국가 형태를 띄구나. 이런 이제 것을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굉장히 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자신을 경배하도록. 내가 하나님이다. 우상에 절하도록 육륜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고 또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시대를 교회가 통과해야 돼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적그리스도한테 절할 수 없고 그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할 수 없고 또 육륜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백신 패스를 보면서 백신 패스를 안 받으면 마트도 못 가고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식당에도 못 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막 다 이제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또 이제 그 어떤 죽기도 하고 또 신체 마비가 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사회활동이 제한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666을 받으라고 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해? 제가 이제 이번에 그거 보면서도 이 육룡표를 안 받으면은 진짜 이거보다 더 심한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구나. 믿음이 없이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이제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박해가 올 것인데 그때 이걸 참고 이겨내도록 모든 이런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이겨내도록 주님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에게 요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요한 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주셨다.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교회에 증언하게 하셨나.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려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내 사자, 예수님. 예수님의 사자를 보냈다. 예수님이 이게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있나요? 1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여기도 그래 나왔죠?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증언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에게 마지막에 편지를 보내면서 꼭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냐면 성령 시대예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구약을 자 왜 이게 좀 예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이때는 성자 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보통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고 오신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시죠. 마리아 아들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 완성시키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10일 만에 보내셨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지만은 저보다 이러면 또 뭐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 모르지만 저는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그 다음 며칠 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또 저는 들었어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목양실 안에서 토요일마다 제가 금식하고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러 기도원에 갈 때였는데 기도하니까 여기서 음성이 들려요. 이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딱 이 안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제가 세상에 깜짝 놀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한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하는 음성이 여기서 딱 들려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님과 대화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어떤 결정을 할 때 깜빡 잊을 때 잊어버릴 때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성령님께 물어보고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저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학자의 열을 주어서 나로 곤피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 그 다음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기향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신령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항상 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 다음에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도 육신의 귀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영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어떻게 돼요?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때로는 천사를 보내 말씀하실 때 있어.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기 선포된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님을 통해 천사를 통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때는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같은 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만한 인간들에게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은 제가 그렇게 못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보는데 성경을 읽을 때 수십 번을 그렇게 읽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종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무릎을 딱 꿇고 무릎 안 꿇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이렇게 주님 종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아 그냥 성경을 그냥 읽은 것하고 완전히 틀려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이 와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성경이 열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회들을 위하여 그의 사자를 보내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요. 자신 나는 누구다 이런 자 계시록 22장 거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여기 보면 나는 뭐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잖아요. 예, 이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 다윗의 후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말씀은 나는 영원전부터 있는 하나님이요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요? 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신성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러면 그것은 뭘 말한다고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그랬잖아요. 내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요 다윗의 자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다 그런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영으로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저도 옛날에 예수님이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런 물으면 어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기독교의 창시자 저 예수님이 뭐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을 이제 제자 훈련을 좀 시키고 이제 동고동락을 하면서 시켰어요. 근데 얘들이 예수님에 대해 진짜로 알고 있나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니까 네 어떤 사람은 죽은 세 요한이 살아났다고 엘리야가 왔다고도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하더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지은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를. 아멘.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 메시아란 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하셨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내가 너에게 뭐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열쇠가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걸 확신히 아는 사람이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바로 이분은 뭐라고요? 나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오 육신으로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나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1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게 좀 뭐를 저기 하려고 했는데 계속 물이 지금 들어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뭐라고요? 새벽별. 아,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밤이 가장 깊어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밤이 깊다고 그러죠. 그때 가장 어두워요. 이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이 세상도 마찬가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때가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어두워져.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고 막 대적하려고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리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황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나침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길을 가거나 항해를 할 때였냐면 하늘의 별자리들을 보고 그걸 보고 나침반 삼아서 그거를 항해라거나 길을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는 어떻게 해? 거의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새벽별이 반짝반짝 새별이 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도 밤이 깊을 때 길을 잃지 않고 목표를 정하고 방황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마지막 때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져도 도덕적으로 어두워져도 사회적으로 어두워지고 캄캄한 날짜라도 그 어둠의 시대를 밝혀주시는 분,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소망을 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가장 어두운 새벽에 새벽별이 떠올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세상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한 것처럼 세상이 어두울 때, 영적으로 어두울 때, 도덕적으로 세상이 부패하고 컴컴할 때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시대의 마지막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일어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많은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육룡의 표를 받도록 할 것이며 음력, 이 타락한 교회를 말해 천주교를 비롯해서 혼합주의 교회, 세속주의 교회가 이게 종교통합을 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로 해서 해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영향력을 가지고 진짜 순수한 교회들을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신자들도 두 부류로 나눠질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을 통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그 힘들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두 부류로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했죠.
넓은 문 넓은 길을 찾는 이가 많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하여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런 어떤 세상의 그 타락한 교회가 정치와 권력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진짜 진리를 찾는 교회들을 박해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둠 속에 낙심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환경적으로 네가 캄캄할 때, 어두운 시대를 지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고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 먹구름이 몰려오고 안개가 끼어도 여전히 밝은 빛을 비추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캄캄할 때,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할 때 내가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난 자만이 새벽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고 곧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1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예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어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죠. 그 다음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요. 이제 곧,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 곧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 뭐 할 때요? 깰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어둡고 세상이 악해져가도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결론 끝내려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게 왜 말씀하셨겠어요? 성도들에게 너희들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나는 그 앞에서는 알파 오메가시오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마지막이 되심이라 했죠. 그분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뭐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두울 때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그때 내 인생이 어두울 때 내가 캄캄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시대가 어두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